최근에 김정은 총비서가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망명한 외교관이 있다고 합니다. 네. 바로 바로 우리 박수유 기자의 같은 반 친구, 우리 박수유 기자의 같은 반 친구, 네. 류현우 전 대사들이죠. 네. 네. 2019년 가을에 탈북을 해서 한국으로 왔는데 김정은의 비자금을 담당하는 전인춘 씨의 사위라는 설이 있어요. 지금 현재 파견돼 있는 북한 외교관들이 생활이 매우 열악합니다. 2019년에 외교관들이 월급을 받지 못한 게 8개월 혹은 1년까지도 월급을 받지 못한 대사관들이 무지기수였어요. 그때 대사관 임대료도 지금 못 내는 그런 형편이 있는데 외교관들한테 월급 주는 건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이분들에게 지불되는 그 주택 임대비 자체도 다 잘렸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는 계속 그 주택 임대비를 비롯해서 대사관 운영비를 조량하기 위해서 그런 긴축 정책의 한 일환으로 밖에 있던 그런 외교관들도 다 이제 대사관 안으로 다 들어와라. 그래서 대사관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칸을 칸막이를 다 판자로 칸막이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그러니까 방을 만들어라고. 예, 그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가족 네 세대 다섯 세대가 이렇게 모여서 삽니다. 그렇게 지금 요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관들이 거의 대부분이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법 장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나라들에서는 대체로 그 코뿔소, 뿔, 소각이라고 하죠. 그거하고 그 상아. 그 다음에 저게 미주 쪽에서는 그 요성연, 여기서 시가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그 요성연을 팔다가 예, 성공하면 좋은 거고 불법 장사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경찰에 단속이 돼서 언론에 노출이 되면 김정은의 대외적 권위를 훼손시켰다, 국가의 위상을 떨궜다 하는 그런 죄목 아닌 죄목을 가지고 소환이 돼서 강제로 그 다음에 비판서를 쓰고 또 6개월 내지 1년 동안 농촌에 나가서 형용화를 합니다. 아이고야. 아니, 돈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당장 먹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외교관들이 그 장사를 하는 게 이 장사가 기본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는. 그걸 조장시킨 당국이 잘못이지.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저는 영상을 보면서 너무 놀란 게 외교관이라 하면 저는 항상 어릴 때부터 반에서 공부 제일 잘하고. 그치, 그치. 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열심히 꿈의 직업이 외교관이에요. 막 멋있게 살잖아요. 다 막 부러워하면서 막 그런데 세상 외교관이 판잣집에 산다는 게 전 너무 놀랐거든요. 왜 이렇게 사정이 어려운 건가요? 이게 그 악순환이에요. 그러니까 삼중고가 지금 북한 외교관들에게 처해졌는데 일단은 북한 당국에서 각국에 나가 있는 대사관에 줄 돈이 없습니다. 예산 자체가 없으니까 각국에 나가 있는 대사관이 자급자족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생활고 문제. 여기에 플러스, 생활고 플러스 외국에 나가 있는 북한 외교관들은 또 외화벌이를 해야 돼요. 소위 본국으로 상납을 해야 됩니다. 당장 우리가 먹고 살 돈도 없는데 외화벌이를 해서 상납금까지 해줘야 되니까 사실은 더 힘든 상황인 거죠.